구름이네 나유길상입니다. 오늘 날씨 참 화창하고 좋네요. 봄에 분갈이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해줬던 애들 이 원종 방울복랑이랑 이 댄섬 오늘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댄섬도 좀이 분이 적은 감이 있는데 그냥 베란다다 보니까 마냥 뭐 크기를 크게 키울 수 없어서 그냥 이 분에 그냥 흙만 갈아서 다시 키울 예정입니다. 이 원종 복랑금은 지인에게 선물 받은 아이인데 지금 많이 다져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지고 있어요. 얼굴이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라 뿌리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위에 마산은 이렇게 사용하고요. 제가 그때 물을 줬던 터라 아직 물이 이렇게 붉은 마산 대마산은 그대로 쓰세요. 속에 이렇게 붉은 마사가 그대로 있어요. 깨끗하니까 그냥 썰어버려요. 동생이 제대로 심어서 보냈네요. 동생은 복랑금 전문가예요. 아직 흙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 오기 전에 한번 분갈이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뿌리가 뿌리 정리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개뿌리들은 정리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이사이 뭉쳐진 이렇게 흙들을 잘 빼줘야지만 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여기 뭉쳐 있으면 뿌리를 잘못 내리더라고요. 이 플라스틱 분이 가볍고 거리 대해서도 부담 없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를 하나 이렇게 얘는 키가 많이 크지 않아서 바닥에 막 입장이 바닥에 돼요. 그래서 흙을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할 것 같아.
불러준 마무리 마사. 미관상 이게 여기 마사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여기 살짝 뿌리가 너무 이게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애들이 겉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마무리 마사를 조금 한 0.5cm에서 1cm 정도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제라늄에는 이런 마무리 마사를 안 쓰더라고요. 이게 다육은 꼭 써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쁘게 잘 심어졌죠? 그리고 분갈이 하고서는 바로 이제 요즘 날씨 좋다고 바로 직광에 내놓으면 애들이 몸살이에요. 이제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이제 반근을 시원한 곳에서 이제 적응시켜준 다음에 서서히 밖으로 나가야 돼요. 뿌리 활착이 덜된 상태에서 나가면 애들이 힘들어서 안 되거든요. 꼭 베란다 안에서 적응 기간을 거친 다음에 방근을 베란다 아니라도 집에 주택이라도 방근에 대해서 또꼭 적응시킨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직광이 좋다 해도 그렇게 바로 나가면 안 좋거든요. 그리고 한여름 직광에는 애들이 조금 금이라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방근을 시원한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댄섬 이 아이는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분갈이 해준 지가. 애들이 뿌리가 아주 튼실해서 이렇게 약간 올려서 이렇게 심었는데 뿌리가 좀 길어요. 산삼뿌리 같아요. 분이 좀 작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분에 그냥 심을 생각이에요. 뿌리 잘 털었네요. 뿌리가 아까 너무 습했나 봐요. 제가 처음에 이 난석을 밑에 깔았었거든요. 깔망 하나 다시 깔고요. 왕마술을 깔아줘야 돼요. 새로운 왕마술. 얼마 움직이지 않게 그냥 하면 그냥 막 마사 넣으면 깔망이 도망갔다고 딱 눌러주고 하면 이 아이가 뿌리가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물올림도 그렇게 잘 뽑았네요. 여기가 별로 꽃필 시기인데 꽃도 많이 맺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뽑았거든요. 잘 뽑았어요. 분갈이 하고 나면 이쁘게 새순도 많이 나오고 할 거예요. 정리 좀 하고 심어야 되겠네요. 아주 뿌리나. 괜찮네요. 아니, 뿌리는 뭐 썩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뿌리 길이에 비해서 분이 좀
작은 편이에요, 깊이가. 근데 분재 형식으로 키우는 아이들은 그렇게 깊은 화분이 필요치 않대요. 약간 낮은 화분에서 오히려 더 빨리 다져지고 이뻐진다네요. 어떤 게 앞모습일까요? 이렇게 심어야 되겠네요. 이제 또 지지대를 살짝이 뿌리 너무 가까이 가지 않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예쁘게 심어졌나요? 얘들은 너무 직광이 내놓으면 이 초록한 이 색깔들이 완전 갈색 뭐 떡잎 진 것처럼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파트 베란다 안에서 그냥 방근을 시원한 곳에서 그냥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분갈이 했으니까 뿌리도 튼실하게 꽃도 이제 꽃 맺기 시작하는데 분갈이 안할 수가 없어서 그냥 했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줄 것을 기대합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